이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와 관련해서 꾸준히 우리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 농식품부의 일관된 입장, 특히 우리 장관님의 일관된 입장은 이게 도입되면 특정 품목 쏠림 현상 때문에 오히려 공급 과잉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 내용으로 계속 답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격 안정은 뭐 당연히 필요한 많이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가격 안정 품목의 공급 과잉 또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다 하는 논리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농산물 품목 하나만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쏠림 현상이 있겠죠. 그럼 농산물 전체를 가지고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면 어차피 농지는 유한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품목이 고루 경쟁하면 그게 가격 안정 제도가 오히려 전체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 또 가격 폭락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시그널을 보완하는 기능이지, 이게 어떻게 늘뭐 한쪽 품목에 쏠림 현상으로 해서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들,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그 내용을 도입하자는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열어놓고 너무 예전에 있는 도구말을 가지고 딱 이렇게 너무 폐쇄적으로 보지 마시고 열어놓고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